돈을 꼭해 모아가지고 그 포탈라군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자기가 번 돈을 몇 년간 번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 우리 같으면 그 나눠주느니 그 돈 가지고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집에서 자지 호텔에서 안 자 길거리에서 자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잔다고요. 뭐 그 얼음 위에 절을 하면서 지나간 그 일보일배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뭐 호텔 같은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차원의 삶이 있다고. 그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은 그런 게 아무것도 그 부러운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는 거예요. 참 이걸 보통 우리 인간들은 전부 좋은 물질, 좋은 소리, 좋은 향기, 좋은 맛, 좋은 감촉. 그걸 조금만 더우면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시원한 옷 입으려고 그러고 시원한 옷 찾고 시원한 그런 그 환경을 그 찾고 이제 그래 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이제 뭐 사경을 한다든지 경을 읽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정진을 열심히 할 때는 또 그런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불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 불자만이 가능한 거라. 언젠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환경 아무 상관없이 그 전에 내가 여기 저 향국스님 살아계실 때 여기 원래 관음사 거기 이제 향국스님 도량인데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첩철 그 도량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선방에 다니다가 거기 이제 향국스님 밑에서 한철 산다고 가서 공부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같이 방부들인 여기 저 동광스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서 그 스님은 또 그 선방에 방부들이러 때 왔어. 마침 같은 시기에 와서 그래 객실에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요. 방부들이기 전에 객실에 한 3일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방에 이제 방부를 드린다 그래요. 그 방부를 드리면 그때부터 금방 생활을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기 전에 원주를 또 객실에 있으면서 부르더니 주머니에 있는 걸 뭘 꺼내가지고 이거 원주 스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다 줘버려. 그게 뭔고 했더니 돈이야. 아 이거 주머니에 넣어놨더니 이거 자꾸 긁어쳐서 못 쓰겠다고 하면서 다 줘버려. 뭐 그 정도야 뭐 수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이다. 그래 여름이 돼가지고 그 대나무 밭이 있는데 이때쯤 돼서 모기가 하도 심한지 그때 모기장을 이제 쳤는데 모기장 치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심한지 사람 들어오면 이제 따라서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스님은 그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우통을 딱 벗고 탁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밤 되면은 낮에는 우리하고 같이 정진하고 밤 되면은 대나무 밭에 가서 우통 딱 벗고 앉아서 공부하고 왜 그래 하냐고 하니까 저렇게 좋아하는데 보시 좀 해야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보시 좀 해야지 이까지 그 몸뚱이 언젠가 버릴 건데 무슨 상관 있냐고 하면서 감동을 했어요. 내가 놀랬어. 그래가 못 잊어. 그 스님을 못 잊어. 몸이 뭐 우리처럼 퉁퉁한 사람도 아니야. 빼빼한 사람이 그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모기가 그냥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그걸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색성향 미촉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야말로 그런 것을 능마로 보고 걸레로 보는 거야. 추피하는 것. 능마나 걸레로 보는 거야. 그 실제로 그런 걸 봤다니까. 같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한참 정진할 때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오히려 그것이 이제 잠을 깨우는 경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한번 듣기만 해도 이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산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었다는데 하고 공부하다가 게으름 나거든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세요. 그런 것을 탐하지 말라. 삼계 화택에 재밌게 즐겁게 머물지도 말고 색성향 미촉법 그거 너무 탐하지 말라. 이거. 물탐. 그거 아주 걸레와 같은 것이고 능마와 같은 것이니까 그 너무 탐하지 말라.
그렇다고 또 이제 식구들 먹이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식구들은 잘 먹이고 자기는 그렇게 검소하게 힘들게 수행자처럼 그렇게 살고 그래야 돼요. 약 탐착 생애면 그랬어요. 만약에 탐착하고 생애 애착을 낼 것 같으면은 그 색성향 미촉에 탐착하고 애착을 낼 것 같으면 즉위 소설이라 그랬어요. 곧 불에 탄 격이 된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불난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다 그 유혹해가지고 밖으로 꺼냈잖아. 앞에 이 아이가. 근데 거기에 탐하는 것이 색성향 위촉에 탐하는 것이 곧 불에 타는 돌이다 그 말이야. 뭐 꼭 불에 타서 타는 것이 아니고 색성향 위촉을 탐하고 그것만이 인간의 최고 무슨 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불에 타는 거하고 똑같은 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길하고 우리 불법의 길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죠. 이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제일 아주 골치야. 아주 갈등이 심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수행을 하려니까 그 조그마한 그런 그 세속적인 애착이 있고 또 세속적인 애착을 따르려니까 그 또 부처님 말씀 좋은 법문 들었는데 그것이 또 이제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쓰시겠습니다. 이작 시언부터요. 이작 시언. 이작시연 하되 여등은 그대들은 막득 낙주 삼계 화택하고 삼계 화택에 즐겁게 머물지 말고 삼계 화택하고 물탐취폐 물탐추폐인 색성향미촉하라
2초 야라 야하라 약 탐착 생애면 약 탐착 생애 하면 주기소소리라 주위소설이다. 색성향 위촉에 너무 탐착할 것도 아니지만은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것을 뭐 무시하고 살 것도 물론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꼭 뭐 티베트에서 그 신심 있는 불자들처럼 그렇게 꼭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차원의 삶도 우리가 알아놓으면은, 설사 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게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공부가 상당히 좋은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에 무슨 뭐, 일체 생활을 다 바꾼다든지 그럴 건 아니로되 그러나 상당히 좋은 아주 그런 수행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여 속출 삼계하야 당덕 삼성 성문 벽지불 불성 여다 그랬어요. 여 속출 삼계하야, 그 불탄 집에서 이제 나가는 것을 삼계에서 그대들은 삼계에서 빨리 나가서 당덕 마땅히 얻어라. 무엇을? 삼성을. 그 삼성을 뭐냐? 성문, 벽지불, 불성. 이 세 가지를 빨리 얻을지어다. 성문이 되든지 우리 이렇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해서 공부하지만은 설사 뭐 환경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공부 경전 공부만이라도 아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생각하지 않고 공부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삼계에서 벗어나는 게 되고 삼성 중에 하나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성문, 벽지불, 불성. 또 벽지불 하는 것은 이제 연각이니까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니까 자기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아 이것은 나의 인연이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인연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어려움도 크게 어려움으로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내 팔자가 너무 이렇게 기구하다. 나는 뭘,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러는가? 뭐, 조상을 잘못 만났는가? 부모를 잘못 만났는가? 이러고 있으면 자기 인연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삼계 화택에 사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연을 잘 수용하면은 그건 삼계 화택에서 벗어난 삶이 되는 거라. 간단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옆에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이 한 줄을 앞에서 그 설명된 것이니까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속출 삼계하야. 요 속출 삼계하야. 당득 마땅히 얻어라. 우리가 불성까지 얻으면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설사 성문이 되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것이고, 또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무심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상당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덕 삼성. 삼성. 성문. 벽집을 불성이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한, 둘, 셋, 세 단락까지 그 3, 4, 10의 12자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떨어지는데 돼요. 같이 읽을게요. 악음 위어하야 보림 차사하노니 종부여야니라. 거기까지. 악음 위어하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림차사한다. 이 일을 맡겨둔다. 안보할 보호할 보자 맡길 임자. 이 보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는데 그대들에게 맡긴다 이 말이 맡길 임자거든요. 책임진다 할 때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둔다. 그 종불허이 아니라 마침내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도리, 지금까지 지금 설명한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기를 부탁하니, 그 말이요. 보림차사. 이 일을 꼭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라.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상당히 큰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줬습니다. 종불허라고만. 마침내 큰 소득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그 티벳 그 신심 있는 불자들이 몇 달을 얼음 위로, 눈 위로, 자갈밭으로 형편없는 험한 길을 그렇게 이제 뭐 다섯 걸음 걷고 절 한번 하든가 오보일배인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세 봤어, 또, 걷는 걸. 몇 걸음 걷고 절 한번 하나 하고, 세 보니까 다섯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다섯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그래. 우리는 일보일배 하는 방법도 있고 삼보일배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불법에서 그거 저기 저 자기 수행으로 하는 그런 그 삼보일배니 일보일배니 하는 것을 가지고 간혹 또 데모하는데 그걸 또 쓰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 신기하지 부처님이 어디 그 삼보일배 하는 법을 데모하는데 쓰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 보림이라는 말 나온 김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들 공부 상당히 됐잖아요. 상당히 됐으면은 지금까지 된 그 정도 공부를 퇴보하지 말고 그 상태를 그 상태만이라도 잘 보존하는 것을 보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는 데서 이제 견성을 했다, 초견성을 했다. 아니면 무슨 견성을 했다, 한 가지 그 참마음자리를 봤다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림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보림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견성한 것을 그대로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잘 간수해 간다, 놓치지 않고, 그 다음 함부로 해버리면 그 놓치거든요. 또 우리가 뭐, 공부 좀 했다고, 한 1년쯤 이제 덮어버리고 살면은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건 보림이 못 되는 것이. 보림을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신심 낸 것까지는 뭐 그런 대로 상당해. 그걸 그대로 잘 간수만 해도 되는데 그만 다 까먹어버리고 뭐 불법 어디고, 아유, 나 요즘 불법하고 관계없이 산다. 그래버리면 그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달았다든지 뭐 경전 공부를 했다든지 한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키는 것 이걸 또 보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이 일을 잘 맡기니 간수하도록 하나니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정말 이건 이런 이야기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쓰시겠습니다. 아궁 위하야 아궁 위하야 보림차사하느니 종불허야 아니라 마침내 헛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한 줄 부자 그 바로 위에까지 유진 중생 호라까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등 단당 근수 정진이니 열애 이시 방편으로 유진 중생 호라 거기까지 그대들은 다만 마땅히 근수 정진이니 부자니 정진을 닦을 것이니, 그죠? 정진 닦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공부하는 것, 우리, 한국 불자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면 상당히 잘하는 편이요. 집에 가서는 뭐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여기서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한 달에 세 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대선 경제는 법학용 환경을 공부하고 또 뭐 강설책 한 권씩 주니까 그 아무래도 좀 읽을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사찰에 인연이 있어서 또 좋은 인연이 있으면 또 가서 법회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할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부처님 당부가 여등은 단당 근수 정진하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남는 건 그것뿐이다 그래요 정진해라 남는 건 그것뿐이다. 뭐 딴 데 세속적인 거 뭐 기웃거려봐야 뭐 다 인생 벌써 다 졸업했는데 뭐 더 이상 기웃거릴 거 뭐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예. 솔직히 기웃거릴 거 이제 없어요. 불법같이 소중한 게 없는 거야. 법화경 화엄경 공부가 최고예요. 열의 이시 방편으로 열의께서 이러한 방편으로서 유진 중생 호라 중생들을 유 달랠 유자요. 달래 잘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뜻은 가르쳐서 나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중생들을 가르쳐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이치가 또 좋고 이러한 그 수행이 좋고 이러한 공부가 또 마음에 들어서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는 안 하는 사람만 자꾸 마음에 그 저기 저 이렇게 그 남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후회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못한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 안타까워할 거 없더라고요. 아주 잘한 사람들이 많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라보면은 아주 열심히 잘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이 불법이 이 말세에 상당히 그 깊이 공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아주 심취해가지고 신심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만 불자들 여기 와가지고 스님들에게 그 책을 몇 천만 원의 그런 경비를 들어가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고 지고 대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스님들 공부하는데 복공양 올린 거 그런 거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보통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그런 이들이 물론 많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뭐 다 신심 내서 잘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잘하면 좋긴 하지만은 어려운 일이니까 너무 욕심낼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욕심을 자꾸 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잘했으면 싶은 거지. 자 이거 이제 쓰시겠습니다. 여등 단당 근수 정진이니 그대들은 단당 다만 마땅히 근수정진이니 열의 이시 방편으로
왕편으로 유진중생호라. 유진중생 하였노라 그 뜻입니다. 유진중생 가르쳐서 나아가게 하였다.